안녕하세요. 프리티 가든입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 네, 오늘은 아주 매력적인 요 올리카트 카바나. 요거 이제 다른 분의 이게 더부살이 했던 아이거든요. 요 아이와 요 하나만 신기는 뭐 해서 요 아이 새로 들여온 아이 올리카트 카바나.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합식할 거고요. 그리고 석연화 금 있죠? 석연화 금도 올해 제가 이렇게 데려온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예쁜 집을 못 찾아주고 있었는데요. 두개다 가까운 곳에 안산 자유기 쇼핑하러 가면서 이두 개를 화분을 데려왔어요.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올리카트 카바나 두 개를 합식하고 석연화 금을 한번 분갈이 해보면서 요 아이들 키우는 방법, 특성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부터 요 아이들을 좀 털어오겠습니다. 흙을. 이거는 석연화예요. 석연화 엄청 매력적이죠. 이렇게 뿌리 정리까지 해서 털어왔고요. 흙을. 올리카트 카바나. 뭐가 요거 이렇게 세개 합식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올리카트 카바나 너무 매력적이지요. 네, 이름도 참 어려워요. 올리카테 카바나. 석연화 금이 참 특이하고 예쁘고, 올리카테 카바나도 은근 매력적이네요. 여기 키우기 쉬운 석연화는 좀 나중에 요거는 분갈이를 해주고, 요거부터 올리카테 카바나부터 분갈이를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. 올리카테 카바나는 이꽂이도 잘안 되고, 좀 비교적 키우기가 어려운 아이인데,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두 개에다가 깔망을 먼저 깔아놨고요. 그리고 흙은 제가 7대 3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마사 7, 황토 3 준비를 했고요. 각종 영양소도 여기다 넣어줬습니다. 계란 껍질 갈아서 넣고 흔탄 넣었고, 네, 여러 가지 영양을 좀 갈아서 넣었고요. 배수층으로 3분의 2 정도 요 굵은 마사를 깔아주겠습니다. 중간 마사를 깔아줬고요. 이렇게 올리카테 카바나는 앞에다가 흙을 조금 뒤에다가 먼저 놔줄까요? 뒤에다가 먼저 흙을 놔주겠습니다. 뒤쪽에 흙을 웬만큼 놔준 다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또 앞쪽에다가 배양토를 넣어줘야 되겠죠. 두 개라서 합식을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뿌리에다가 넣어주면서 살살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죠. 자구가 여기 덮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서 심어요. 이렇게 거는 예쁘게 자리를 잡아줬네요. 네, 원래는 이게 이제 좀더 키가 크고 목대가 더 있었는데, 이렇게 이제 균형을 잡히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올리카테 카바나가 이름도 좀, 어렵지만 또 가격도 좀꽤 나가요. 이런 게 조그만한 게한 5천 원 이상 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심었을 경우는 거의 10,000원, 12,000원 정도 이렇게 가죠. 올리카테 카바나. 네, 하얀 분을 쓴 올리카테 카바나. 이렇게 심어줬고요. 이따가 마지막으로 복토를 올려줌으로써 마지막으로 이거는 심어줬고요. 그 다음에 석연화 금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석연화 금. 아주 예쁘죠? 앞쪽에 먼저 흙을 넣어주고, 네. 뒤쪽으로 같이 또 넣어줍니다. 이쪽으로, 앞쪽으로 이렇게 수형을 잡아주고요. 한꺼번에 두개 심는 방법이에요. 두개 심는 방법.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개씩 심지 못할 땐 이렇게 두개 같이 심어도 좋습니다. 여러 개를 또 같이 심어도 좋고요. 흙을 더 얹어줍니다.
얹어줘야 되겠죠? 자리를 잡아줍니다. 이것도 목대가 웬만큼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를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뒤쪽에 흙을 좀더 넣어줘요. 석연화는 이건 석연화 금인데 석연화 키우듯이 키우면 돼요. 그래서 요게 석연화는 제가 이제 석연화를 많이 잎꽂이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 석연화가 잎꽂이가 상당히 잘 돼요. 그래서 요거는 번식도 잘 되고 키우기도 참 쉬운 아이예요.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심어봤고요. 다시 정리해서 네, 복토를 깔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상태에서요. 복토를 한번 깔아주겠습니다. 7대 3으로 했기 때문에 복토 깔아줄 때 수형을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면 더 좋아요. 이렇게 밑으로 넣어줘서 좀더 목대를 살려주는 방법. 네, 올리카트 카바나는 이렇게 이제 제가 복도까지 깔아서 완성을 해봤고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석연화 금 한번 복도를 깔아보겠습니다. 복도를 깔아줬고요.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서 이거 키우는 방법 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일단 그러면은 요 석연화는 옆에다 두고 올리카테 카바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네, 올리카테 카바나의 학명은 파키피덤 코이카테 카눔이에요. 예, 이름도 어렵지만 학명도 꽤나 어렵네요. 파키피덤 코이카테 카눔. 멕시코산이고요. 성장이 굉장히 더뎌요. 그리고 이렇게 뿌리 내림이 좀 어려워요. 저런 석연화에 비해서. 그리고 건조하고, 이렇게 건조한 상태에 햇빛을 잘 보여주고 하면은요, 요 아이들이 좀 입장도 더 짧아지고 통통해지고, 더욱더 미인의 그런 자태를 나타내겠죠. 지금도, 또 하얀 분을 쓰고 있으면서, 제가 지금 분갈이 하면서 좀 많이 만져가지고 하얀 분이 좀 없어졌는데요. 하얀 분을 쓰고 있으면 더욱더 매력적인 아이가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요. 약간 또 분홍색? 그런 아주 이렇게 투명한 분홍색으로 바뀌어요. 그러면서 더욱더 예쁜 아이로 변합니다. 지금도 물이 웬만큼 들어있기는 한데, 지금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10도 이하의 겨울에는요. 물을 거의 주시면 안 됩니다. 지금 저도 계속 물을 들여온 지는 한한달 이상 됐는데, 물을 안 주고 있어요. 지금 10도 이하의 그런 겨울이기 때문에. 예,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요 아이들이 물을 좋아하긴 해요. 봄, 가을, 여름에는. 그때는 물을 좋아하는데, 요 아이들을 이렇게 좀 약간 쭈글거릴 때쯤에 물을 한 흠뻑 주시면 됩니다. 요 아이는 잎꽂이도 어렵고 하니까, 그래도 잎꽂이와 자구꽂이가 더 이게 이제 조금 뿌리 내림이 조금 더잘 되죠. 요 잎꽂이보다는 그래도 이제 저런 석연화나 요런 아이들보다는 좀 뿌리 내림이 더디니까요. 그렇게 아시고 키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석연화 금이에요. 석연화 금은 석연화에 비해서 참으로 색감이 매력적이에요.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다 이렇게 금으로 줄이 가 있어요. 올금이라고 해야 되나? 아, 그래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. 뭐 빨간색에, 초록색에, 하얀색에 여러 가지 색을 띄우면서, 그리고 좀 요거는 자구가 참 많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참으로 매력적인 아이예요. 풍성하죠? 요 아이는 석연화, 특히 석연화. 석연화가 잎꽂이가 잘 되듯이 저도 지금 석연화 잎꽂이를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그 석연화 잎꽂이가 잘 되듯이 요거 석연화 금도 잎꽂이가 잘 됩니다. 그래서 요 석연화 금에서 잎꽂이를 하면 이것도 또 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금은 이제 변이종인 거는 아시죠? 엽록수가 변이가 돼서 이렇게 이제 금이 된 건데요. 참으로 매력적인 석연화입니다. 석연화는
뭐 이렇게 물도 좋아하고 햇빛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. 뿌리내림도 잘 되고. 그래서 이제 물줄 때는 좀 요게 요 아이들이 쭈글거릴 때쯤에서 이렇게 흠뻑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아이들이 물 주고 나서 물 마름이 흙에서 물 마름이 잘 됐는지 흙으로 좀몇 번씩 꽂아주시고 하셔야 물음병이 없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, 아주 매력적인 두 아이, 올리카테 카바나와 네, 석연아 금 한번 오늘 분갈이를 해봤습니다. 아, 너무나 예쁘죠?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은 이렇게 두 아이, 너무나 매력적인 두 아이 분갈이를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아주 날씨는 좀 춥지만 아주 화창한 날씨예요. 네, 오늘도 날씨만큼 화창하게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